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한번 할게요. 자, 일반법, 민법,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가등기, 담보를 활용했던 이유는 채권자가 모취하기 위해서, 폭리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가 적용이 되려면 첫 번째 보세요. 먼저 소비대차가 있어야 돼요. 무슨 대차요? 소비대차가 있고 두 번째 채권자 폭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대차? 보통 뭐 빌려서 보통 돈 빌렸으면 무슨 대차? 쌀을 빌렸으면 쌀 소비대차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 1번 볼게요. 일단 정확하게 기본부터 익히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모의고사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을 철저하게 갖춰놓는 거예요. 자, 1번 1억 원 뭐 했어요? 차용했으니까 소비대차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차용. 빌렸다는 얘기예요. 돈 소비 금전 소비대차였어요. 시가 2억 원 상당 부동산이죠. 돈 빌린 건 1억인데 부동산 가격은 2억이니까 채권자 폭리가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가서 가등기 계산했어요? 등기했지. 그래서 1번이 가담법 적용된다. 자, 2번 볼게요. 1억 원 토지 매매 대금했지. 매매는 뭐야? 매매는 무슨 대체가 아니야.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매는 뭐야?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니까 아예 이 얘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도 뭐야? 가담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나중에 가등기에서 뭐 하더라도 본등기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번째, 1,000만 원 차용했어요? 차용했으니까 소비대차 맞지? 그 다음 2,000만 원 상당 고려청자니까 폭리 맞지? 근데 양도담보했어. 등기야? 등기는 아니잖아. 그럼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네 번째는 뭐지? 1억 원 차용하면서 1억 원 채우니까 소비대차 맞지? 근데 3,000만 원 부동산 담보 들어왔어. 폭리가 아니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네 번째는 3억 원을 뭐 하면서 차용 소비대차 맞지? 근데 이미 2억 원 채무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근데 담보 가치는 4억 밖에 안 돼. 그러면 4억에서 2억 빼면 얼마 남았어? 어? 2억이지? 근데 돈은 얼마 빌렸어? 그러면 폭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만족시키는 게 어느 거야? 이거 1억 밖에 없잖아. 응? 기억하란 말이야. 아, 소비대차 계약해서 채권자 뭐가 있고 폭리가 있어 뭐다? 등기 등록됐을 때 가담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야. 가담법이 어려워요? 에? 뭘 생소해? 그냥 자꾸 안 봐서 그렇지. 아는 건 내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야? 내 탓이에요? 아니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등기가 돼 있으면 그 다음 코스가 뭐겠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겠다는 의지겠지. 근데 뭐하고 가져가야 돼? 가등기에서 청산하고, 가등, 청산하고. 그럼 어떻게 돼? 청산금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평가해? 청산금 받을 자한테 뭐 한다? 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통지에서 키워드가 뭐죠? 이제 통지에서 도달해서
이겨울에는 이겨울에는 뭐요? 응? 무슨 기간이 필요하다? 청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기간? 이 청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청산 기간 지나서 이제 뭐요?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야. 청산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본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수익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절차야? 청산 절차야. 무슨 절차? 자, 이것을 갖다가 옆에다 이제 그림 그리면 쉬운 이렇게 해요. 편하게 그냥 가등기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본등기 하겠다는 의지죠. 그럼 요 중간에 요 기간만 기억하세요. 청산 기간만 기억하세요. 무슨 기간? 도달해서 2개월. 네? 이때 이제 사람 위치가 중요해요. 사람 위치. 그러면 딱 두 사람 있을 때도 있고 누구하고 누구? 딱 두 사람. 그래, 그 두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갑하고 누구요? 을. 을. 채권자로서 뭐요? 가등기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이렇게 문제 내면 5개 지문 만들 때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야? 붙인단 말이야. 어떤 경우 여기 밑에다 뭐야? 후순위를 갖다 두는 경우도 있고. 에? 어떤 경우는 여기에다 뭘 둬요? 선순위를 둘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가장 많이 나면 네 사람이야. 누구? 갑, 을, A, B. 예? 많이 나오면. 그러면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요걸 요렇게 있을 갖다 요거 갖다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뭐라고? 방위 표시했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위치하는 위치. 그러면 여기 선순위가 있고 여기가 후순위가 있고 이 기준은 가등기 기준 잡아서 앞에 있으면 선, 뒤에 있으면 후. 이 사람 무슨 자야? 채권자죠? 밑에 누가 있어? 채무자가 있단 말이야. 이때 청팀, 백팀, 두팀 나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뭔 팀이요? 청팀과 무슨 팀? 백팀 나눠요. 청팀은 왼쪽에 두 사람. 청팀. 요거는 백팀. 청팀은 청산금 평가액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 청팀이라고 표시한다. 청산금 뭐요? 평가할 때 안에 있는 자가 무슨 팀? 청팀이고. 청산금 받을 자가 누구다? 백팀이다. 그런 얘기야. 청산금 어떻게 계산하죠? 청산금 목적 부동산 가격, 그죠? 목적 부동산 뭐야? 평가 당시 목적 부동산 가격을 놓으면 빼기 누구 거? 자신의 채권. 자신 채권액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본등기 하더라도요 선순위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럼 대항할 수 있지? 그럼 나중에 A는 자신의 금액을 얘한테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수하는 누구를 계산한다? 네?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해서 집어넣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누구 들어갈 필요 없다?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받을 자한테 뭐한다? 통제한단 말이야. 받을 자가 누구야? 응? 후순위 권리자하고 누구다? 채무자 등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청산금이 만족하면 좋은데 혹시 불만일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전부 다 위치를 시켜요. 예? 그래서 맨 앞에 누굴 위치시키고 후순위를 여기다 위치시키고 채무자 등은 여기 본등기 앞에다 딱 위치를 시키는 거야. 전투가 벌어진 거야.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습니다. 예? 청산금이 넉넉해.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만족이야, 불만이야? 만족이죠? 적구냐, 아구냐? 같은 편이 되는 거야.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모시고 나가서 여기서 청산금을 받는 거야. 누가? 아셨어요? 그 다음에 채무자 줄 테니까 채무자가 막 왕관에 반항을 해. 청산금이 거지 같다. 넉넉한 받을 수 있어 없어? 넉넉한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불만 있을 거란 말이야. 본등기 자꾸 안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법원에 뭘 제기해야 돼요? 절차가 복잡해. 이런 절차 있는데 만족이 아니고 만약에 불만이면 되는 거야? 아, 불만 있어요. 못하고 왔어 도대체. 그럼 문 닫는 거야. 이렇게 닫고 같이 죽자. 어차피 나도 죽어야 되는데 같이 죽자. 떼내려. 이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하는 거야. 뭐 한다고요? 어차피 이거 지나서 못 받고 죽을 바에야 한번 뭐 해보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경매하는 거야. 예? 이 경매 확률이 계산해보니까 99.99%야. 몇 프로? 그러면 열심히 계산해서 여기 들어가서 얘한테 얻어맞고 경매 당할 것 같으면 아, 왜 쟤한테 얻어맞고 경매 당해? 그냥 내가 뭐 하는 게 낫다. 경매하는 게 낫지. 이 길 가다가 얻어맞고 경매 달 바에는 내가 경매하는 게 낫다. 그죠? 그럼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전부 다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시 뭐로 간다? 저당권 가요. 그럼 여러분들 경매되면 모든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 알아요? 그럼 가등기 담보 당연히 뭐 한다? 소멸합니다. 자, 331페이지에 문제 5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 1.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이 뭐냐면 청산 절차 거쳐서 본등기 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싫으면 뭐 한다? 경매. 두 번째,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뭐가 있다? 효력 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지 멋대로 주관적 평가에도 청산기관은 뭐 한다? 진행한다. 근데 누가 손 봐준다? 주관적 평가에도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기관 내에서 팍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 됐어요? 세 번째,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자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모든 피담보 채권. 안 되죠? 청산금 평가액 안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요? 선순위만 들어가지. 이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딱 계산이 맞아요. 민법은 뭡니까? 수학이야, 수학. 문장으로 된 수학이란 말이야. 기준 가지고. 그럼 거기 후순위 채권액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가장 좋은 것은요, 목적 분자는 선순위 채권액 엔드 그리고 후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차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틀렸다. 딱 감이 오잖아. 근데 슬그머니 뭐 했으니까? 모든 자 들어갔으니까 안 보여. 가담법 문제를 풀 시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아니, 가담법 문제 풀 때는 어디 하면 일단 1차 학교로 민법 같이 들어가잖아. 그럼 학교로 순서 보통 여러분 학교부터 풀잖아. 어? 그럼 몇 분 지나? 50분 지났어. 답 다 맞춰놨어요? 안 맞춰놨어. 그래서 민법 문제 들어가요. 그죠? 그럼 가담법이 거의 끝에 가 있어. 거의 한 80분 정도 풀면 그게 나올 거야, 아마. 그때쯤 되면 정신이 뭐야? 무슨 상태 있어요? 의사무능력 상태에 가 있어. 정신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중력이 안 돼.
글자를 못 읽어, 힘들어서. 아시세요? 그래서 뒤에 가서 80분도부터 자꾸 실수하는 거야. 몰라서 틀리면 괜찮은데, 끝나면 아는 문제 전부 다. 그게 한 네 문제가 나온다면요.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전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안 틀리면 합격해. 실수 안 하면 합격해. 전법은 그것밖에 없어. 힘들 때는. 어떤 사람은 딱 점수가 나온 사람이 있어 없어? 그 사람 항상 봐더라도 항상 그 점수 유지를 해. 근데 점수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위험해, 이거. 어떤 사람은 막 확 올라갔다, 어떤 사람은 막 확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지. 불안해, 그런 사람은. 근데 점수가 항상 이런 사람 있지. 이런 사람 있지. 제일 안정적이야. 틀려도 맨날 그 점수야.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 팍 올라가, 이렇게. 여러분, 어느 아침 일어나니까 유명인사가 돼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갑자기 올라, 점수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팍 올라, 이렇게. 근데 이게 언제 올라야 돼? 어? 이거 9월달에 오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이 10월달에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 어느, 무슨 달에? 9월달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든 피담보 채권액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가담법 문제 풀 때는 뭐다? 청팀, 백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란 말이야. 가담법 뭐예요? 누가 있어? 처음에 누가 있고? 선수원이, 후손이, 아등이담 조건자, 채권자 밑에 뭐 있어요? 채무자 등 있잖아. 그럼 순서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뭐야?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고 D가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얘한테 채권자들이야. 전부 다 뭐 받을 사람들이야? 돈 받을 사람들이야. 근데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더라도 얘는 인수해야 되잖아. 가등기 밑에 건 전부 다 뭐야? 직권. 말소 되잖아. 그러니까 얘 죽기 전에 뭐 해보는 거야? 악! 하고 써지는 거야. 어디서? 청산기관 내에서 뭐야?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청팀은 누구하고 누구?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왜 청팀 백팀 나눴을까? 나중에 아 그래서 청팀 백팀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듣다가 듣다가 이해되고 아 그거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까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것들 고민하고 지금 끙끙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풀릴 거야. 몇월 달에? 9월 달에. 어떤 속으로 뭐야? 뻥치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어. 뻥 아니야. 아, 9월 달에 뻥 뚫린다고? 뻥치는 거 아니야? 에? 아, 하면 돼. 이게 견뎌내면 되는 거야. 에? 이겨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그래, 견뎌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합격하면 다 여러분 탓이고요. 떨어지면 제 탓이니까. 인정해, 지금? 예? 아, 돼도 다 여러분 탓이고, 안 돼도 뭐야? 예, 여러분 탓이 아시겠어요? 계속 9월 달에 또 방법이 있으니까, 또 주마구리 있으니까 한번 또 잘 들어보세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가등기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 뭐 하잖아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뭐 하기 전? 실행 전. 그의 권리는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했죠? 그럼 대위 변제했으니까 구상권 있어 없어? 있죠. 그럼 피담보 채권 범위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가담법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지. 자, 5번. 선순위와 뭐하고 후순위 기억하세요. 자, 넘기셔가지고 334페이지 갈게요. 9번 문제. 자, 요건 좀 지문이 좀 길게 돼 있어요. 지문이 길다는 것은 뭔가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9번 문제. 1.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착수,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 아무런 뭐가 없다.
청산기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한다. 됐죠? 두 번째 거, 가등기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실제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 뜻을 채무자 등에게 모여 통지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가등기한 본등기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 지 멋대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청산기관 내에서 돈 갚을 기회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럼 채무자는 언제까지 돈 갚으면 되는 거야? 아니, 본등기 전까지 돈 갚으면 돼. 그 자꾸 지연작전 써가지고 돈 갚을 기회를 뭐야? 준다는 그런 뜻이야. 세 번째,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착수하여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통지한 경우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하지 않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평가액의 이의가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있죠. 그러면 뭐 기억해요? 보세요. 일반법, 민법, 전세권, 경매 될 때 어떻게 되죠? 이행, 지체에 빠뜨리고 경매 들어가지? 근데 특별법은? 특별법은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구나. 제가 크게 올라간 거야, 지금. 2편 물권, 일반법 물권 전세권은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집행 요건이죠. 그죠? 근데 특별법은 이행지체에 뭐 하지 않고도 빠뜨리고 경매할 수 있잖아. 주택 임차인이 반대 의무 이행 있지. 목적물 명도. 그죠? 명도 해서 원래는 지체에 빠뜨려 경매 되는 게 맞거든. 근데 특별법에 의해서 뭐 하지 않고도 반대 의무 이행하지 않고도 그죠? 경매 들어갈 수 있지. 여기도 뭐야? 아니 원래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지체 빠지는 거 아니야? 자, 후순위 권리 돈 받을 권리가 있지. 이행기가 도래해야지 돈을 갚지 않으면 뭐에 빠지는 거야? 지체 빠진다면 경매 들어가는 것도 원래거든.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무슨 기관 내에서는? 청산기관 내에서는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뭐예요?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란 말이니까 일반법, 민법은 이행, 지체, 빠뜨리고 경매하는데 어디는? 특별법은 지체,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큰 테마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36페이지에 12번 가담법 설명으로 옳은 것. 1. 매매대금 지급 담보 가등기 했다. 가담법 적용한다. 아까 무슨 대차? 소비대차, 채권자 폭리, 등기, 등록 들어갈 때 적용하니까 틀렸죠? 두 번째,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관의 한정에서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 지체가 아니야. 지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네, 이때는 둘이 한편이잖아. 누구하고 누구? 아니, 후순위 권리자하고 채무자 등이 한편이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 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합니다. 가등기담보 실행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미달이든 제로가 되든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최초 채권자 폭리 때문에 가능했을 때는 뭐야? 평가액을 뭐 할 것? 통지할 것. 네 번째,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 양수한 제3자가 뭐다? 악이야. 채무자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양도담보권자 연결된 제3자는 모일 때는 보호를 받고 선일 땐 보호를 받고 악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1개월이야, 2개월이야? 청산기간은 도달부터 몇 개월? 2개월. 자, 그래서 가담법은 뭐하고 뭐 기억하세요? 청팀, 백팀. 기억하세요? 다음, 집합 검토하겠습니다. 한 문제.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 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구분 소유. 자, 구분 소유. 자, 성립 시점을 묻습니다. A적, 객관적으로 완성됐을 때, 비점 때, 가서 등록 또는 등기했을 때, 고르세요. 자, 혹시 이거 기억나요? 모를 때 뭐? 어? 기억해? 지금 알고 대답했어? 모르고 대답했어? 어?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어느 때 될 것 같아? 알겠어요? 2013년 이전에는 여기가 맞았어. 근데 13년 이전에 맞았는데 또 대법관들이 뭐야 또 옛날에 여기 다 몰려 있었거든. 갑자기 이리로 가서 이사 갔어 여기로. 근데 여기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 없어? 같은 법관도 나는 여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판사하고 나하고 뭐야 견해가 안 맞은 뿐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왜? 내 삶의 기준은 누구니까? 나니까. 내가 판단 기준이 뭐가 있어. 근데 시험은 뭐야? 내 기준이 아니고. 합격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 근데 합격 전까지는 뭐 한다? 그 삶의 공동체니까 대법원 그 법관들이 하는 판단에 따를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은 4번 보세요. 자, 3번 볼게요.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 분양계약 등을 통해서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뭐요?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뭐가 되면? 표시되면 구분행위 존재를 뭐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죠. 이후 한동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하는 구분 건물이 보세요. 객관적 물리적으로 뭐 했다? 완성. 객관적 물리적으로 뭐 했다? 완성. 됐죠? 그러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가 되어 있어야 시점에서 구분 성립한다 했죠? 얼핏 맞는 것 같지? 틀린다는 얘기야. 언제 됩니까? 객관적 뭐예요? 완성됐을 때. 그러니까 뭐한 때가 아니고 등기, 등록 시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다? 객관적 완성됐을 때 구분 소유가 뭐한다? 예? 성립된다. 그 얘기예요. 아십니까? 그럼 이게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등기요? 등기불요? 등기불요. 그래서 4번 판례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맨 밑에 뭐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 전환 합체에 들어간 겁니다. 2013년이죠. 그러면 오른쪽에다 구분 소유 성립 10점 자동 구분 소유 밑에다가 성립 10점 언제다고요? 자동. 이게 뭐야? 등기 분류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거부터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문제만 풀게요. 조문 이야기가 많아요. 340페이지 5번 문제. 집합건물법 설명전 틀린 것입니다. 자, 공용부분 개량 위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는 뭐다? 집회 결의 통상입니다. 2분의 1 과반수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2번 보세요. 휴양 콘도미니엄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공용 부분 변경한 사항은 관련 집회에서 구분 소유지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이상 결의로서 결정한다. 조문에서는요. 똑같이 무슨 행위다? 똑같이 뭐요? 보통 결의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 뭐죠? 변경하는 것은 뭐죠? 예? 변경. 두 가지야. 뭐
2분의 1 아니면 뭐다? 응? 4분의 3. 이게 보통 결이고, 이게 뭐예요? 특별 결이야. 그래서 과다하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간다? 보통. 과다할 때는 특별. 거기 휴양 콘도 미니엄 공연 변경도 뭐다? 이리로 간단 말이야. 무슨 결이로 간다? 보통. 자, 조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공연부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이 343페이지에 10번 문제.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볼게요. 규약 설정 변경 폐지도 몇 분의 몇? 특별결의 몇 분의 몇? 4분의 3 찬성하되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세요. 별표해 두시고. 자, 구분 소유자가 집합건물 규약에서 정한 업종 준수 의무를 뭐한 경우가 있어요? 위반한 경우 있죠.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죠. 그래서 단전, 단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 규약 내용은 유효로 봅니다. 그러면 상가 내에서 업종 준수 의무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개업자가 상가 건물을 뭐 할 때는, 아니 임대할 때는 반드시 상가 건물에 뭐를 읽어봐야 돼? 그 규약을 뭐 해야 돼요?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아, 중개업자 뭐야, 거기다 뭐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야, 가서 들어가서 딱 했더니만 갑자기 그거 안 해서 뭐야, 난리 난 거야. 뭐라고? 같은 업종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럴 거야? 아니 생존권 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 그럴 거야? 이 상가에서는 이 업종은 나 뺏게 할 수가 없다. 독점적 지위를 믿고 들어왔는데 네가 같은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제기하면? 이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강행해가지고 업종 위반했으니까 나중에 뭐야, 제수 들어올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하고 뭐하게 되면, 아, 단전 단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장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그럼 이제 열받지. 열받 누구한테 오겠어? 중개업자한테 와가지고 뭐 할 거야? 다 뭐 할 거야? 다 물어내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중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가에서 거기서 규약이 있으면 뭐야? 업종 준수 위반 있으면 그 반드시 뭐 할 거? 지켜서 내용을 알고서 중개를 해야지 나중에 뭐 하지 않는다. 그 수수 몇 분 받았다고 다 물어줄 거야. 그러니까 모두 읽어야 된다? 상가 건물에 모두 읽어야 돼. 규약도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모르면 나중에 다 돈으로 때워야 돼. 법을 모르면 나중에 다 돈으로 뭐 한다고요? 다 때워야 돼. 그러니까 알면 뭐야? 피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한다? 나중에 돈 번다. 자, 345페이지에 13번 재건축 들어갑니다. 자, 재건축은 자 보통 결이다, 4분의 3이다, 5분의 4다. 네? 중대한 사항이니까 뭐겠어. 5분의 뭐다? 제일 약한 게 뭐야?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3. 그 다음 그 다음에 전원 결의가 있는 경우도 있지. 전원 그 뭘까? 소집 절차 뭐 할 때는, 생략할 때는 뭐 한다? 전원 동의가 있을 것. 전원이 동의할까요? 어렵겠지. 소집 절차 생략은 뭐다? 전원 동의입니다. 자, 13번 재건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맨 밑에 5번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5분의 9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엔드 그리고 뭐요? 의결권 5분의 4. 자, 그런데 2번 보세요. 집합건물법상, 자, 주거용 집합건물이야 가로 묶으세요. 주거용 집합건물을 자 뭐로 바꿔요? 상가용 건물로 신축하는, 완전히 용도를 변경하죠. 이런 재건축 결의는
자, 다른 법령에 특별한 뭐가 없으면 제한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앞뒤 말이 맞는 소리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법령에 뭐가 없으면 제한이 없으면 뭐예요? 허용. 된다 그래 말이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용도 변경되죠? 이것도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단 말이야. 왜? 그들의 결의니까.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직원의 건물을 뭐로? 상가의 건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은 뭐로 하고 상가로 해서 세를 주고 나머지 건 뭐야? 주거용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재건축도 허용 되겠지. 법령에 뭐가 없는 이상은, 제한이 없는 이상은 이게 훨씬 더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익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13번에 2번 기억하시고요. 다음 346페이지에 14번 집합법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 재건축 뭐가 있으면?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에 대해서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할 것이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 또는 구두로 촉구해야 된다. 거기서 틀렸다. 재건축은 굉장히 무슨 사항이죠? 중대한 사항이죠? 그럼 볼게요. 일반법. 일반법, 민법에서는 어떻죠? 쇄고할 때. 서면으로 해야 된다,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없지? 그럼 뭐야? 서면도 좋고, 구두도 좋다. 말로 좋다는 얘기지.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최고에서 뭐가 나타나면? 침묵이 나타나면? 예? 침묵 나타나면 영어로 뭐한다? 거절한다 했잖아. 모를 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특별법 들어왔지. 응? 특별법 어디요? 집합법에서는. 특히 무슨 사항 관련돼서는? 재건축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 맞아요? 그래서 최고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서면 구두 있죠? 뭘 안 된다?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침묵이 나타나면 예? 예스다 노다 이것도 노다 모를 때 민법에서 서면으로 한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서면 좋고 모두 좋다. 근데 재건축은 반드시 뭐다? 서면. 이게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예? 제가 서울에서 강의하러 지방을 가야 됐어. 7월 말쯤이야. 죽으라고 차 타고서 갔더니만 헐. 학원 앞에 방학 이렇게 돼 있어. 완전 뭐야 그냥. 갑자기 열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전화했어요. 웬 방학이었더만 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얘기했다는 거야. 난 들은 기억이 없어. 그래서 실장도 해보니까 실장도 얘기했다는 거야. 둘이 짜고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로 얘기한 거야 나한테? 구두로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정신이 뭐야? 순간 뭐 없어. 얘기해도 안 들린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나한테 뭐를 보냈어야 돼? 뭐로? 서면으로 문자를 해줬어야지.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얘기하다가 정말 중요한 사항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마시고 전화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뭐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하고 뭐도 하고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날리면 실수가 없어. 그럼 나중에 들었다 안 들었다 가지고 싸움 붙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단 사항은 뭐 하지 마시고, 응? 서면 노래 좀 좋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뭐다? 뭐가 아니고 뭐다? 참여하는 그리고 예스다 노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보시면은 2개월 내에 회답해야 되는데 회답하지 아니하면 예스다 노다 노. 거기서 재건축에 뭐야?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뭐야? 회답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2개월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에 등은 촉구기간 2개월 만료부터 다시 몇 개월? 투투야, 2개월 내 뭡니까?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뭐로? 시가로 매도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최고 나오면 재건축은 반드시 뭐 한다? 서면.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야? 서면 구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리권 줄 때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아니지, 뭐도 좋다? 구두도 좋다. 그런 얘기야. 아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명시적이어야 된다 그럼 맞아? 아니지, 명시적도 좋고 뭐야? 묵시적. 서면 구두도 좋고 명시적, 묵시적도 보통 그렇게 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같이 가세요. 네, 집합법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 이제 실명법 가겠습니다. 자, 실명법은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몸으로 기억해야 돼. 어? 어떻게? 오른쪽이 신탁자고, 왼쪽이 뭐다? 수탁자야. 신탁자가 매수인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탁자가 매수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신탁자가 매수인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신탁자, 수탁자, 명시자격증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신탁자가 매수인 되지? 그럼 위에 누가 있어? 매도인이 있지.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원래는 그냥 이 사람이 살라고 그랬어. 등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해. 그러니까 신탁자가 수탁자고 와서 명시자 약정하고 매수인이 누구한테 가서? 매도인한테 가서 내 등기를 생략하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신탁 약정하고 물건 변동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가봐하고 원래는 이 사람이 뭐였는데 매수인이야. 병하고 원래는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냥 등기를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아, 알고 보니까 등기 넘겨받게 된 뭐야?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한테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불리한 게 누구한테 가서? 을한테 가서 야, 네 이름 빌리자. 또 쫓아가야 돼. 누구한테? 갑한테 가서. 그럼 병은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된단 말이야. 뭐를? 명시탁을 알게 돼. 그래서 쭉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물건 변동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야. 그러면 명시탁 약정은 유효, 무효 논의해 보니까 무효라고 돼 있고 물건 변동 무효라고 돼 있어. 관계없어. 선이든 악이든. 그럼 누가 소유자야? 이 소유자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등기가 얘한테 가 있어도 누구한테 가 있어도 수탁자한테 가 있어도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그런 얘기야.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병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얘한테 뭐 했다 할지라도 등기 넘겨줬잖아. 등기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나중에 조용히 얘가 얘한테 등기 넘겨주면 돼. 에? 근데 얘가 갑자기 뭐야? 뻣뻣하게 뭐야? 못 주겠다라고 반항할 때 문제야. 등기 넘겼죠? 무효 등기지? 그냥 조용히 넘겨주면 뭐야? 말이 없어. 괜찮아. 왜? 어차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실제 관계의 모함으로 부하포너 등기는 유효거든 가도. 근데 얘가 뻣뻣하게 반항할 때 갑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얘한테 등기 넘겨달라 할 수, 요구할 수 있다? 있어. 근데 얘가 반응할까요? 이사 가서 뭐래요? 야, 내가 뭔 관계 있냐? 내가 알아서 해. 그럼 할 수 있는 갑이 나서야 되겠지. 어떻게? 대위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돼. 매매계약 유효무효? 유효. 물권 변동은 유효무효? 무효. 명시사약증 유효무효? 무효. 소유자는 누구? 자, 병이 이을한테 등기 말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소. 진정 등기 명의 회복 등기 이전 등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 등기를 하든 뭘 하든 말소 등기 하든 이건 누구의 선택 권한이야? 병의 권한이다. 이런 형을 뭐라 한다? 중생형 명의 신탁이다. 그러면 계약 명의 신탁은 뭐야? 조용히 가서 내려갔다가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신탁? 그러면 중간 생략은 번잡스러워. 무슨 형은?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옵니다. 그럼 누가 매수인 되는 거야? 신탁자야, 수탁자야? 명신탁 종류를 잘 기억하시면 하나가 뚫리면 민법은 여기저기 다 뚫립니다. 희한하게. 명의신탁 뭐요? 무효야. 돈 3억을 제공했어. 얼마? 3억 가지고 와서 매수인 자격으로 산 거야. 누구 것을? 자, 매도는 명의신탁을 알까 모를까? 보통은 모른다는 얘기야. 선이란 얘기야. 그래서 물건 변동이 어디서 어디로 갔어요? 병에서 흘러갔지요. 물건 변동은 유효라고 돼 있습니다. 등기 넘어갔어. 누가 소유자? 을이 법적 소유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3억 제공해서 3억 가지고 샀다. 소유자는 누구다? 근데 이 토지 가격이 막 올라 마구잡이로 300억이 됐어. 어머 됐다고요? 자, 그러면 을은 두 가지 길이 있어. 무슨 길이 있다? 응? 인간의 길하고 네? 법의 길이 있어. 그냥 내가 혼자 살아갈 때는 인간의 길이 맞아. 근데 가족을 생각하면 법의 길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갑이 아무리 방방방방 떠봐야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이자는 아니 부당 바람 것은 뭐예요? 뭐이지? 처음 준 대금이지? 뭐가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수탁자한테 뭐한 거야? 유리한 거야. 이게 무슨 신탁?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같은 수탁자가 되더라도 같은 숙자 되더라도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실익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는. 어차피 소유자가 어째 갈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 그래서 실속 있잖아. 나중에 인간의 길하고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면 내가 그만큼 뭐하다. 아, 유리한 거야. 그래서 아니 나 혼자 생각하면 그냥 아우 뭐 300 가진 뭐해? 내 거 아니니까 뭐해요? 그냥 가져가라. 왜? 갑자기 돈이 팍 들어오면요. 그게 압력이야. 생각하시지. 여러분 갑자기 내 돈 100억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준비 없이 100억 들어오면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잡혀먹는다고 한 손에 돈 팍 나가. 근데 그 돈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쓸 것이 준비된 사람 어떻게 한다? 차곡차곡 뭐 한다? 쓸 수가 있어. 그 가정에 가끔은 나한테 혹시 오늘 갑자기 뭐가 들어오면 배우들 어떻게 할 것이 한번 생각해봐. 써봐 이렇게.
아, 어디서 올 수 있잖아요. 뻥치지 말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간이란 무슨 길? 그러니까 수탁자 되더라도 이거 하지 마시고 뭐하라. 계약 명의 신탁하는 것이 나한테 뭐하다? 조금 유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번부터 봅시다. 348페이지 1번. 실명법 적용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 1.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지 못한 경우 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 무효? 뭐라고요? 이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뭘 할지라도 명의신탁은 다 무효야. 이게 유일한 얘기지. 물권변동이 실수하지 말라고. 이거 실수해도 합격하면 괜찮은데 혹시 한 문제 실수해서 엑스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 떨어지면 돈이야 돈 아니야. 여러분 이거 공부하느라고 기회비용 다 놓치고 있잖아. 근데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서 손실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이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 3, 4, 5는 실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갖다 적어놓은 거야. 2번은 가등기 담보, 4번은 양도 담보, 3번은 상호 명의 신탁. 무슨 신탁이요? 상호 명의 신탁. 5번은, 자, 다른 법에 의해서 등기된 경우입니다. 자, 1번은 적용 대상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간 생략형하고 무슨요? 하나씩만 할게요. 350페이지에 4번 볼게요. 2014년 갑은 병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뭐했고 맺었고 병은 갑 부탁에 따라 직접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그럼 읽으시면서 시험 볼 때는 명의신탁 한번 딱 펴놓고 이건지 하란 말이야.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있고 이거 있었지. 법정지상권하고 일본 있었잖아.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았으면 법지 얘기. 일괄 금액이 하면 안 돼.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 몸으로 해서 20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몸으로 해서 20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몇 점 맞아야 돼? 아니 20개는 50점이야. 20개 몇 점이라고? 그 50 맞으면 나머지 20개 금은 되잖아. 한 줄로 이렇게 4개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해봤어 안 해봤어? 한번 해봐. 아니 축구 타고 풀어놓고 결국은 13개 14개 맞을 것 같으면 아무튼 축구를 풀었는데 뭐야 결국 13개, 14개 나와. 그러면 그럴 바에 뭐예요? 그렇게 뭐 하는 게 나아? 내가 원하는 거 20개를 딱딱 풀고 나머지 20개 뭐야 그냥? 한 줄로 그으면 그거보다 더 나와. 근데 축으라고 풀어놓고 나중에 14개, 15개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프로테이저 보란 말이야. 시험 볼 때.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20개 딱 내가 원하는 거 딱 풀고 나머지 20개 한 줄 딱 거봐. 그러면 점수가 훨씬 더 뭐야? 집중력도 좋고 버린 문제 맞히는 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괜히 아무것도 택도 없는 거 하면 읽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아는 문제 막 틀린 것보단 뭐야. 마구마구 패스한 다음에 20개 풀고 한 줄로 딱 20개 걸어봐란 말이야.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한번 봐. 이번에 모의고사 봐 안 봐? 그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점수가 훨씬 높아질 거야. 아닐 때 또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자, 4번입니다. 그럼 뭐예요? 중간 생략형이죠? 1. 병의 갑에 대한 이거네. 매매계약 유효지. 등기문은 여전히 있단 말이야. 있지만 안 해줄 거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대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2번.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니까. 2번 정답이네. 3번. 대내적 갑 대외적 을 말이 돼요?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야? 병이 소유자죠. 네 번째, 병이 명의신탁 사실 알지 못한 경우 갑병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뭐 알았든 몰랐든 이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다섯 번째, 갑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을이 아니 누가 병이 얘한테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4번은 중간 생략형 문제였었습니다. 2번. 자,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 7번 문제. 2015년 1월 5일 갑은 친구 일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을 내세워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토지를 뭐하면서? 매수하면서. 매수금은 갑이 제공했습니다.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갑은 을과 통모해서 형식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의 임차인 것처럼 가장해서 지금까지 그 토지를 뭐하고 있다? 점유 사용하여 왔다.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럼 조용히 내려갔다 올라온 거지. 무슨 형? 계약 명의신탁이죠. 자, 갑을세 명의신탁 약정은 얘가 알았든 몰랐든 무효야. 두 번째, 을은 소유권 뭐한다? 수탁 취득하죠. 세 번째, 갑은 을에게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 매수 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뭐할 것? 부동산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누구기 때문에 수탁자 을이기 때문에. 네 번째, 갑을세 명의신탁 임대차 계약은 통정협회 시장에서 뭐다? 무효이다. 당연하죠? 자, 다섯 번째, 갑은 을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 아니지. 처음에 뭐 한 거야? 준 채권 달라는 것이지. 이 부동산 관련된 발생 채권이 아닙니다. 결연관계가 없어요. 뭐 안 된다? 유치권 안 돼. 자, 왼쪽에 쓰세요. 모를 때 유치권 있다 없다 모르면 없다로 갈 것. 모를 때 유치권이 있다 없다 물으면 뭐요? 없다로 가면 맞힐 확률이 높다. 글자 맞추기 놀이 하든지 부하고 뭐하고 유치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결정하세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무슨 형하고 중간 생략형하고 계약 명의 신탁이 어딘가 있을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뗐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게 아니고 뭐다?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